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여기 위에 있는 요 유니콘 하트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 몰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네일 재료상에 보시면은 요 하트 몰드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 EXT 빌더 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좀 보기 좋게 큰 하트에다가 EXT 빌더를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EXT 빌더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투명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양을 채워도 옐로잉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EXT 빌더 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EXT 빌더 젤의 가장 큰 장점, 투명도죠. 이렇게 덜어 놓고, 덜어 놓는 과정에서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기포가 생기면은 요렇게 라이너 브러쉬 이용해서 빼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많이 채워 넣을게요. 이렇게 많이 채워 넣어도 노랗게 나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놓고 봤을 때도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자,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경화하고 나와서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자, 이제 이 아이를 팁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붙일 거예요. 거꾸로 붙이고 여기 뒷면을 이제 채워줄 거거든요. 컬러를 입히기 전에 먼저 머메이드. 이번에 봄 신상 원더랜드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머메이드 글리터 젤을 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어차피 컬러를 채울 거기 때문에 이 몰드 안에 클리어를 채울 때 완벽하게 다 덮지 않게 좀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게더 좋으세요. 꽉 차게 채우면은 여기 위에다가 또 컬러를 얹을 거기 때문에 그럼 붙일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원더랜드의 요 다섯 가지 컬러들을 팔레트에다가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미들 라이너 여기에 핑크가 먼저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핑크가 시작돼야 뒤집었을 때 여기부터 핑크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해줄 거고요. 저는 이 과정을 한 번에 할 거예요. 요게 시럽젤인데도 고정력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서로 컬러들이 서로 타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가 브러쉬를 막 이리저리 하지 않는 이상 색이 딱 그대로 있어요. 차례차례 색깔들은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지금 처음에 했던 핑크와 주황이 서로 그대로 있죠? 이렇게 연고들 하고 경화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컬러 바꿀 때마다 페이퍼 타월에다가 브러쉬 닦아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코 진행할게요. 이렇게 투콤만 해도 발색이 되게 잘 나올 정도로 발색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도포하는 양에 따라서 정말 맑은 시럽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컬러감이 쨍하게 보이는 시럽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색감이 올라왔죠?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미경화를 제거할게요. 컬러의 미경화. 제가 팁에다가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디 색깔은 거의 요 유니베이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유니 베이지를 바르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팁에다가 작업할 때 보통 그라데이션이나 프렌치 할 때 그냥 이렇게 내추럴 팁이나 투명 팁 그 상태로 하면 아트가 별로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유니 베이지를 원코트 하고 진행을 합니다. 경화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부착 시킬 때는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 저희는 베이스 젤로 부착을 많이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어딕션 베이스 점도가 되게 높아요. 고점도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베이스 젤에서 보실 수 없는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딕션 베이스로 파츠 부착이나 뭐 팁 부착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 아이들을 부착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경화를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경화. 자, 저희 어딕션 탑젤 같은 경우에는 노나이프 탑젤이고요. 점도가 좀 쫀쫀하게 있는 그런 탑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 투명도가 더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몰드 위에랑 그리고 여기 옆에 떠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탑젤로 다 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고객님 손에 시술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여기 옆에 사이드 부분을 메꿀 때 좀 살에 묻겠다 싶으시면은 세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채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손톱 사이즈보다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좀 경화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젤 이용해서 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기 지금 몰드를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 하시면은 요걸로 요 사이즈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